네, 더불어민주당 대전 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전 중구 국회의원 황운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함께해 주셔서 엄청나게 에너지롭습니다. 힘이 납니다.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으로 직행하고 검사들이 정부 요직뿐 아니라 대기업까지, 민간인까지 그 주요 자리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거부권을 가지고 헌법상 권한이라면서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해서 사실상 삼권분립 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하나로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는 없었습니다.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 통치 체제, 검찰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검찰 통치 체제가 이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심판이 바로 내년 4월의 총선거입니다. 물론 우리는 최근 강서구청장 선거 등을 통해서 비록 검찰총장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주신 국민들이었지만 지금의 검찰 통치 체제를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주권자의 뜻을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검찰 정권 심판만 내세우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지금 혁신한다고, 무늬만 혁신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혁신한다고 혁신 이슈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또 신당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당이 우리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 아무튼 5개월 앞에 우리 총선에 어떤 여론이 형성될지 아직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또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민주 혁신회의가 대전에서 이렇게 출범식을 갖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때, 아, 민주당이 이제 신뢰로 들수 있다. 이제 숙권 정당으로서 믿을 만하다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당의 지지율은 높지 않습니다. 무당층이 30%가량 됩니다. 30%의 무당층이 어디를 지지할지 알수 없는 상황.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실한 혁신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작게 보면 공천제도, 정당 내부의 문제일 것이고, 크게 보면 87년 체제를 재설계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양당제의 민주주의 제도가 여러 가지 폐해를 야기해서 이대로 두다가는 우리 민주주의가 질식사할 것이다 라는 우려들이 높습니다. 양당제 민주주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선거제도,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가운데 우리 더민주 대전혁신회의가 혁신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 앞날의 장두를 기원합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